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이자가 만드는 프리베나 13과 백신,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주사 한 번씩 맞으시면서 폐렴구균 예방하시고요. 노약자들 필요한 거죠? 노약자분들도 필요하고요. 뭐 젊은 분들도 요즘 많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안 맞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젊다고 그래서 안 맞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님도 네. 사실 이제 맞으실 나이도 됐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맞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 실전,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시는 이제는 네.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이번 주에 듣고 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한테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판서를 네.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야. 칠판 글씨를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늘 오디오로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셔도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에게 사이클의 시대는 끝났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타이거 자산 운용의 오종태 투자 전략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정말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No more cycle. 네. 사이클이 없어졌네요. 네, 네. 사이클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생겼고 어떤 시대인지 네. 우리 이사님께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미리 알아둬야 될 지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니요, 뭐 없습니다. 없어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네. 아까 전에 소개를 해주실 때 그 낚시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그 좋은 예라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생선을 바로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자식 가리키는 것처럼 낚시하는 방법을 이제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데 저는 이제 사실 하는 일이 그 배 만들고 항구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좀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사람이고요. 네. 또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아예 역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생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봤는데 네네. 종목 뭐 방송을 좀 맞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종목 얘기는 못 하고요. 저희는 그 규정상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지금 그 섹터까지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섹터는 지금 저희는 그 건설하고 네. 은행하고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 이렇게 세 개를 가장 지금 현재는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 국내 주식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국내나 해외나. 왜 그러냐면 이유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설이 조금 더 포커스가 되는 게 국내 정책이 지금 주택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네. 이 큰 변화가 건설업체에는 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정책 관련돼서는 국내 건설주가 되게 좋고요. 해외 건설주보다도. 네. 글로벌 정책 자체가 은행주 전체 전반적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게다가 정부에서 이제 그 인플레를 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요즘 그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시적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이 아니라고 볼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체의 이슈가 더 커지면 은행은 금리 구조상 유리합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 유리하기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무작위 돈을 풀면서 부도 리스크는 다 줄여줬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년 전에 1년 전에
그 정부에서 은행장분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실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 다 대출 풀어라 라고 지시를 하신 걸 방송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부도 리스크가 없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은 은행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러한 그 매크로 정책의 작용을 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정책인데 인프라는 두 방면입니다. 이게 올드랑 뉴가 섞여 있는데 지금 뭐 그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뭐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인프라 관련된 기계들로 그걸 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미중 분쟁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 분쟁에 기술 전쟁이 끼어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현상들이 뭐 사실 각광을 굉장히 초기에 세게 받아서 네. 좀 실망을 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너무 빨리 받았기 때문에 잠깐 멈춘 거지 그 이유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지속될 확률이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라서 말씀드린 건설은행 인프라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가가 좋을 거란 얘기예요? 두 개 다? 두 개 다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건설 뭐 없으신가 봐요? 네? 없으신가 봐요? 없죠. 네. 아, 인프라에 약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5G 인프라 뭐 이건 아닌가요? 네, 5G는 근데 속도가 좀 느리겠죠. 아무래도 딴 것보다는 잘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더 기다려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생선은 먼저 좀 던져주셨고 냉정하시네요, 그냥. 뭐 아, 이게 좋아요. 괜히 희망고문 하지 않고 뭐 희망고문,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저는 좋습니다. 네. 자, 건설 은행 인프라 이거가 이제 좋을 거라는 건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해주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해주시고 예, 일단 답을 드리고 네. 그 답에 대한 이유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네, 마지막에 드려 추가적으로 이제 뭐 두 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좀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럼 이제 저도 나왔으니까 네. 회사 소개 잠깐 아, 회사 소개 아, 네,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타이거 자산은요? 타이거 자산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또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희는 2013년에 이재환 대표님이 설립한 회사고요. 네. 강남에 있습니다. 저희는 네. 강남에 있고 직원이 현재 지금 26명이고 운용 자산은 6천억 정도 되고요. 네. 멀티에셋 전략을 주 전략으로 하고 있고 하이힐드 펀드랑 코스닥 벤처 펀드, 목표 수익 추구형 펀드 이렇게 네 종류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의 되게 특징은 여러분들이 자금을 맡기면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운용 보수라는 저희가 성과를 못 내도 돈을 운용사들이 주로 받는 게 있는데 저희 그거 안 받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성과 보수만 수익을 내드려야 그래야만 저희도 이제 하기 때문에 뭐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안 그러면 저희는 부도가 나니까요. 네. 무조건 수익이 나야. 예, 기본 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돈의 사이즈가 더 들어온다고 저희가 돈을 더 버는 게 없습니다. 고객이 버는 돈의 일정 비율. 네, 그렇습니다. 고객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뭐 가져서 고객이 100을 벌면 뭐 네. 저희가 뭐 어떤 뭐 정해져 있죠. 20% 정도 뭐 대략 뭐 15, 예. 15% 20% 뭐 이런 그 정도군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이 버는 거에 버는 네. 거에. 네. 고객이 좀 벌었습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 금융협회 사이트 가시면 저희 회사 수익률은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업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타이거 여기는 뭐 3억 이상이에요, 또 여기도? 그거는 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3억에? 예, 3억입니다, 저희. 또 해당상이요. 같이 모아서 가보자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이거 3억 이하 돈을 좀 모아서. 아 참. 좋습니다. 일단 뭐 우리 타이거 자산 운영에서 하시니까 일단 회사는 그렇게 네.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예. 있겠고요. 네. 네.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시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옷도 벗으셔. 옷도 벗으셔. 아유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아, 자주 좀 뵈요, 우리. 아, 저는 죄송한데 이게 이효석 팀장이 네. 부탁을 해서 나온 건데요. 그다음에 그 내부 신입 사원들이 뭐 저희 지원이, 민영이, 채원이, 태용 이런 애들이 나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뵐 것 같습니다. 야, 멋있으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 이사님과 함께 예, 오중태 이사님과 함께 시원한 강의 한번 저녁 시간에 빠따도 하나 좀 드린 딱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손에 걷는데 막 고등학교 때 추억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계 부르시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하는 얘기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네. 이제 세상을 이렇게 가지가 적은 상태에서 가지가 많은 상태로 그게 어떤 일부 가족이 아니라 전체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단순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계 복잡계. 단순계와 복잡계의 구조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인과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A라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B라는 일이 발생을 한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하면 경제가 성장하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게 명확한 거죠. 그리고 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상관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졌다고 약해졌다고죠. 정확하게 저는 주장하는 이 사이클이라는 현상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주식과 채권과의 상관관계죠.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채권 가격이 빠지고 주식과 안 좋을 땐 다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이게 저희가 뭐 두 분도 저랑 연배가 이제 비슷한 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20대 때 배웠던 건 다 이걸 교과서에서 다 배웠고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가 깨졌는데 이걸 왜 아직도 교과서에서 이걸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안 되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모습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달려졌냐면 지금도 A와 B는 있죠. 근데 문제는 A와 B만 있는 게 아니라 C, D, E, F, 기억, 니은, 뭐 1, 2, 3 세상이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똑같이 이러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얘도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도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도 얘 영향을 주고 얘가 돌아서 이렇게 또 영향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상관관계는 작년하고 올해를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금리가 빠져요. 네. 금리가 빠져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러다 좀 있으면 주가가 금리가 올라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또 올라간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올해 들어와서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3월까지 주가가 좀 안 좋았죠.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진대요. 그랬다가 또 금리가 빠져서 주가가 빠진대요.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없어지니까. 아,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정말로 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유를 그냥 이걸 남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계가 굉장히 흐려졌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흐릿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고들 많이 얘기하고요. 1등주가 먼저 주식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 1등주를 못 가지고 있다 그러면 2등주를 두 배를 사. 그러면 얘도 어차피 이 다음에 순서니까. 예, 예. 라는 세상이었던 것이 확실한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활용을 한 거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욕심버리죠. 아, 여기서죠. 팔 때는 여기서 팔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구간은 불확실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불확실은 거의 없고 위험만 있다라고 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 유령 불확실의 비율을 여기서는 한 9대 1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뭐 5대 5나 혹은 9대 1이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등 기업은 안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은 사이클대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험을 감수해도 돼. 라는 방식으로 생각한 거죠. 이게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거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 현상이 약해지고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집에 대부분 가셨죠. 아니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서 계속 버티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은 이재환 대표님은 되게 젊었을 때 회사를 시작했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가치 투자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른 투자 스타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여러 스타일이 조합돼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람이 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특히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가 이 가치 투자 방식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도대체 이거 어쩌라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경제 사이클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뭐 제가 사이클이 약해졌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주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회사의 주가가 여기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기아차라고 그냥 해볼게요. 기아차요? 네, 기아차요. 네. 예를 들어 기아차가 현 상태가 여기인데 뭔가 좀 판매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라는 정보가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그 정보에 반영해서 또 움직입니다. 아니야. 판매량 발표가 나왔더니 여기야. 그럼 또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들 움직였고 그 현상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과거에 정확하게 구분을 나누면 2009년입니다. 2009년 이전과 이후인데 뭐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런 차트를 보실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한 2008년 정도일 것 같고 네. 한 3.5년 정도 이런 현상이 그때 기아차가 굉장히 좋았죠. K5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예. 근데 지금은 어떤가 볼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모든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못 가고 있다가 전기차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테슬라는 계속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되는 거야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고 있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을까요? 지금 요거는 9개월 걸렸습니다.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정보들이 이랑 이때랑 똑같이 발생을 해도 사람들은 이 정보에 대한 신뢰값을 확실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진계의 지진처럼. 그러다가 30% 정도 혹은 50% 정도의 확률로 이 확률을 인정받았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주식이 가야 될 때까지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 상태에서는 임계치라는 것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테크 기업이나 여러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할 때 네. 비즈니스 구조가 예전에는 매출과 성장 이익 이렇게 성장했는데 테크 기업들은 그게 아니야. 테크 기업들은 매출이 없어. 그래도 계속 돈 받다가 그러다가 매출이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런 곡선을 이제 그리잖아요. 이게 임계치죠. 이 모든 반응이 시장도 기업도 다 이런 식의 구조로 바뀐 상태를 불확실성한 상태에서의 복잡계 구조가 근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 단위나 뭐 경영을 하는 단위나 다 이런 구조가 발생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뭐냐면 그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하신 건 우리 저 이프로님이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예상대로 뭐 어떤 A가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변화가 있어도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다가 네. 뭔가 티핑 포인트를 맞고 나서는 또 예상외로 큰 과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식으로 뭔가 이게 반응 공식이 바뀐 것 같다. 실적이든 혹은 주가든 혹은 사회 에너지든 네.
그런데 그 빨려들면서 들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 그냥 이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뭔가 원인이나 티핑 포인트가 있었는지는 궁금하네요. 곧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미소를 짓고 계시죠? 네. 네. 정말 요약을 잘하시네요. 처음 들으신 얘기인데. 야. 이거를 제가 그 이효석 팀장한테 2010년인가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석사잖아요. 네. 공대 쪽. 예. 근데도 갸웃갸웃 굉장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훨씬 빠르십니다. 아, 우리 2% 형님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단순계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그 측정과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측정과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게 단순계에서 말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인데, 사실 복잡계에서도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구성 비율이 달라요. 예전에 단순계에서는 위험이 한 이 정도 되고, 불확실성이 이 정도 되고, 아까 전에 차트에서 이렇게 적게 그려드린 것처럼, 비중이 작죠. 여기가 넓죠. 길고. 여기가 길고 넓죠. 그러니까 여기만 피하면 되고, 난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잘 계산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탐방 가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그냥 안 해버리고, 혹시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는 의사 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 매니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면밀하고 아주 이해 가능한 일들만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좀 직업이 펀드 매니저랑 의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는. 근데 지금은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 위험도 살짝 커졌다고 하시죠. 뭐 위험은. 일단 제가 이 원의 크기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저 때보다 지금 세상의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네. 근데 불확실성은 어떻게 됐냐면 없는 곳이 없어요. 불확실성이 전체에 다 퍼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을 감소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방법을 자기가 개발을 해서 여기서 뛰어들어야지. 정확하고 면밀한 게 없으니까 정확하고 면밀한 걸 찾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죄송하지만 가치 투자자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겠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실성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그 방법이 뭔지를 이제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전과 달라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연결이 더 많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책도 초연결 사회 이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연결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간에만 연결이 많이 될까요? 이 앵글 말고 다른 앵글,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파트의 영향, 과학계의 영향, 뭐 문학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아 그래도 뭐 우리 저기 빅히트 이런 데 치면 더 크게 그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앵글이 여러 개가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다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늘려야 되죠. 이제는 경제만 안다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이해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시간이 나오면 문화도 공부하고 이런 식의 이해가 있어야 네.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세상으로 이 구조가 바뀌어서 바뀌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이, 지우는 동안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요. 지우는 동안 자 이프레임 출동합니다. 복잡해졌는데 복잡해졌어요. 워낙 많은 변수들이 지금 생겨났다. 그러니까 사이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바뀐 거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불확실성이 과거에는
특정한 지역에만 있었으니까 그것만 피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거는 저런 변수가 있지 않냐, 저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서 투자하는데 제가 자꾸 안티 놓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 단순계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서는 뭔가의 변수를 줄 것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불확실성 다 피해가려면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얼른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안전한 투자만 하려고 하고 과거의 생각으로 이런 불확실성 저런 불확실성 다 제거하고 나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 그럼 에라 모르겠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와 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네. 이제 어떤 구별과 차이가 있는지를 내 생각에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투기랑 투자라는 얘기가 섞여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제가 98년도에 신용증권이 첫 직장인데 그때 이제 저희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주관식 세 문제가 나왔어요. 네. 거기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와 정의를 논하라. 이게 세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투기와 투자. 네.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 답이 아니라 예. 그 제 동기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투자란 실패한 투기다. 라고 답을 적어서 냈었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실패한 투기다? 다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러고 있어서 투자가 돼버렸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막 3배, 5배 먹고 싶었는데 네, 안 되니까 네. 10%, 20% 먹고 있다? 네. 네. 사실은 투자는 이런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는 행동적인 오류도 있고 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가 욕심이 많은가라는 걸 좋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두 분 대화에 생각이 나네요. 실패한 투기다. 재밌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각광받고 있는 건지 잘 헷갈리는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요? 네. 네.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라 대강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18년? 9년도에 생겼죠. 자, 이거를 이 세 가지 앵글을 가지고 보면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 관심도 당연히 없고 만들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능력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 빼드 계속 요즘 멘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기존 통화 세력한테는. 그래서 싫죠. 만들 이유가 없죠. 자, 근데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자, 근데 이 한 가지 비율을 가지고 만든 분들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바뀔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그러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이런 얘기들 하고 계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은 떼돈 벌었으니까 행복한 거죠. 근데 이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잖아, 나. 이때부터 중국에서 뭐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이 통화는 크립토크라시는 빠져나갈 수 있어 등등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이제부터 경제적인 이유의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게 돈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면서 이걸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9대 1 정도로 아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이걸 열심히 올리셨죠. 그랬다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렇지만 다시 올린 것도 또 마찬가지 그분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제와 과학을 아는 분들의 구간이고 여기는 과학을 아는 사람들의 구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조정을 많이 좀 받았잖아요.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바뀐 게 없어. 계속 쟤들 통화 찍어내고 쟤네들 캐시는 쓰레기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건 이러는 거야? 한 20% 빠졌나요, 최근에? 정부에서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터키에서 금지하고 뭐 페드에서 멘트가 나온다는 루머가 돌고 네. 뭐 여러 가지 정부에 관련된 활동들이 네거티브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심할만 하고 조정받을 만한 상황인 거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안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넣는 것과 아닌 것과 세상을 보는 게 다 차이 나는데
복잡계에서는 이 개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판단을 하려면 저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인의 미래요? 코인의 미래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통화냐 자산이냐라는 두 부분의 싸움이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가장 또 화끈하신 우리 T 형님이 이거를 샀다가 어제 1분기 보고서에 보니까 자산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회계 규정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 규정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를 정부가 다르게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몰아갈 거예요, 정부는. 이 둘 다 결국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둘 다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는 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한마디로 뭐냐면 꽃놀이 패야. 이걸 이렇게 본 건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되면 일단 최소한 뭔가에 힘이 약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폭이 뭐 한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 한 30에서 50%의 폭으로 이 안에서 그러한 논쟁을 끝내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적어도 예, 상위 몇 개 통하는 네. 이더리움이나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자, 이게 그 뭐 생각보다 진행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요. 희한하다. 네, 이 프로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이 프로님 덕분이네요. 네. 그럼 이제 구조를 네. 이제 제 설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 네. 제가 이 설계도를 2010년 정도에 그려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는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돈으로 3천 원에 사라고 했었고요. 3천 원일 때? 네, 비트코인이. 아. 그리고 테슬라가 그때 주가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2013년 정도. 아, 이사님 사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아, 저는 그때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단계라서 이 그림 그리고 있었죠. 네. 그때 그린 그림을 제가 공짜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레시피 본다고 다 이게 참 그렇죠? 자, 좀 들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네. 자,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카메라를 잘 조작을 해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를 알아야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에는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분도 그렇고 뭐 시청자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이 세 개를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게 동양적인 구조가 아니라 서양 친구들이 만든 구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모든 것들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세 개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지금이 이해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역사적 고점인데 역사적인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이거를 해석한다라는 게 되게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래서 2007년도, 8년도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제가 크레딧 스위스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1890년 데이터가 내부 자료에서 도는 거예요. 근데 아니 많이 빠질 폭으로는 1930년인데 왜 이때를 다 비교하고 있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나중에는 알게 됐죠.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깁니다. 1673년이요? 43년이요. 43년이요? 그때까지 가면 올라갑니까? 이야. 야, 1750년, 1780년. 경작을 한 직후에 주가를 1830년. 야.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역사를 굉장히 긴 시계로 아마 예. 적어도 경제에서 있어서는 길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 이 이전에는 이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가 중요한 거죠. 아, 뭐 그렇겠죠. 뭐 까불어봤자 얘네들이 죽이면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든지 세상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이 다리 차면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여러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그 힘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종교의 힘이 정치적으로 넘어가면서 민족 국가가 만들어졌죠.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정확하게는 이게 베스트 팔렌즈 이야기인데 네. 그건 빼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은 종교 같은 이미 대부분을 정치가 많이 가져가고 과학이 이제 새로운 과학이 그 눈을 뜨게 만들고 경제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항상 일정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1643년이 뭐냐면 뉴턴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뉴턴의 과학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네. 뉴턴의 베이스 만드는 이 미분이라는 방법을 저희가 경제를 하는 데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미분 말고 뉴턴을 라이프 니츠라는 분이 이거 미분을 같이 이 같은 시기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또 하나 한 게 이진법이에요. 아 디지털의 기본이 되는. 예, 디지털의 기본이 되는. 네. 이거를 이제 이분이 한 다음에, 근데 뭐 아직 영향력은 크지 않죠. 뭐 네. 세상에. 그래서 쭉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요 비율을 가지고 끌고 가다 보니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가 누군가 이제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플러스 값 말고 마이너스 값의 이 범위를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네. 이제 프랑스 혁명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힘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내용이 바뀌는 거죠. 국가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분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과학의 힘은 올라왔고 뭐 밥 먹고 사는 거야 늘 중요한 거죠. 이런 상태가 된 사이에 1775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국부론이 나와서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1750년에 나온 경제학이 1700년대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제학은 언제부터 중요해졌냐면 1830년부터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우리가 아까까지 다룬 것 중에 사이클을 계속 그렸듯이 사이클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이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의 증감으로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데 1830년 산업혁명이죠. 이전에는 생산이 이만큼이고 필요한 양이 이만큼이에요. 만들면 족족 다 갖다 쓰는데 재고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학문은 있지만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산업혁명에 따른 것들이 생산성을 늘려서 재고를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중요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혹시 이 사이클을 누가 정의하고 지금 이렇게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이클이라는 걸요? 네. 그 사이클이 종류가 뭐가 있냐면 콘트라티 F 기술 변화 사이클이라는 게 60년 정도를 얘기하고요. 네. 주굴라 사이클이라고 주굴라 5년 정도 좀 이름이 그렇죠. 네. 이 지역 확장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하던 일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영국에서 만든 철도가 유럽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키친 사이클이 이게 설비 투자 사이클입니다. 잘 되니까 증설하는 거죠. 10에서 12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10년 경제 사이클이 적어줘. 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재고가 재고 사이클을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제 5년 정도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이건데 이거를 정한 게 이때 정했습니다. 1930년대에 그 미국 통계국의 콘트라 누구죠? 이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콘트라티 F? 콘트라티 F 말고 이 러시아계 수학자 출신인 경제학자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걸 이때 만든 거예요. 네.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이름보다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이렇게 경제를 쭉 이때 봤더니 대공황 때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아 구조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1830년 더하기 40년 하면 1900년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은 1945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엔 1950년 더하기 하면 2000년대 초반이 되는 거죠. 초반대. 자 그럼 이때 무슨 기술이 나왔느냐? 증기기관이 나왔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는 이 전까지는 나무를 쓰다가 네. 이제부터 석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이만큼 커졌죠. 네.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 폭의 확장을 이제 원의 크기로 그린 겁니다. 아, 그게 이제 1830년대 이후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910년대에는 뭐가 나왔느냐? 내연기관이 나왔죠. 석유. 그러면서 이 원이 이렇게 커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정보통신혁명이 나왔죠. 원이 커졌다는 거는 예, 경제나 세상의 범위를 그냥 나타내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류가 네. 활동하는 범위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되겠죠. 자, 근데 이 사이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008까지 왔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그 다음은 저는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이유는 경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 변화의 요인은 네.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쭉 어떤 뭐 여러 종류의 사이클인데 그게 쭉 오다가 네. 갑자기 지금 그 사이클이 아닌 다른 걸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 변화를 만든 건 이러한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네. 말씀드린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과학이고요. 과학을 가기 전에 정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뭐 엄청나게 좋은 일 많이 계속 일어나고 유럽에서 만든 열차가 뭐 독일도 가고 이러면서 25년짜리 사이클 이렇게 타고 다니고 네. 얘를 따라 설비 투자 사이클이 타고 다니고 요거를 또 5년짜리가 타고 다니면 이 네 개 사이클이 겹칠 땐 되게 좋고 뭐 세 개 그렇죠. 겹칠 때도 뭐 얘때보다 예. 훨씬 좋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술이 변화하는 시점이 되면 증기기관을 다루던 사람들이 갑자기 석유 내연기관을 다룰 수가 없죠. 만들 수도 없고 소수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발명해냈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만 다룰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다뤄요. 뭐 멀리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새롭게 바뀐 지금 뭐 다들 지금 문과 간 친구들이 어제 매경 일면 기사가 문과에서 그 전문 대학 가서 기술 한다는 예. 얘기가 나오는데 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변화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라는 대응이잖아요. 처음부터는 안 되죠. 지금도 2008년이라고 적었는데 21년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크게 변할 때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고 사회의 긴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1890년에 10년 동안 버티니까 못 버티고 1차 세계대전이 됐죠. 이 긴장을 어떻게 사회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해서 뭐 휴전하고 뭐 하고 뭐 독일 인플레 하고 등등 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서 왔는데 이제 또 여기서 내연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내연기관은 또 다른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또 긴장이 증가하고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빈익빈익 커집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러면 지금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힘들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싸움은 다 죽으니까 싸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는 싸움이 안 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전쟁은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싸우네요. 자, 이게 지금 정치의 큰 맥락이고요. 그럼 과학은 이 사이에 증기기관은 사실은 영국의 이분들은 기술자분들이 주로 만든 거예요. 과학자보다는. 네. 그랬다가 1910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그 과학자들의 활동이 더 증가하면서 많은 이러한 기구들도 만들고 화학으로 폭탄도 만들고 내연기관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때려부셨죠. 네. 자, 인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현명한 게 1차 대전 때는 서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A라는 국가랑 B라는 국가랑 전쟁터에다가 군사들을 보내서 싸워서 얘가 이기면 다 얘 거. 별로 여기만 다친 거죠. 자, 이걸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석탄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뿌시래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2차 대전 때는 이게 되고 나니까 A랑 B랑 붙는데 폭격하고 탱크 와서 부시고 다 때려 부시네요. 굉장히 피해가 큰 짓을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의도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석유가 들어온 애들이 이 석탄의 규모를 대체할 수가 있는 기술이죠. 더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원의 비율은 바뀌어 있는 거죠. 보시는 게 되게 나쁜 일이 아니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소련만 정치적으로 남았고 가다 보니까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게 기업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정치도 계속 확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우리 인류의 속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또 갈 데를 찾아야죠. 어휴, 중공은 공산주의네. 야, 여기 자본주의로 바꾸면 확장이다. 이제 넣어줬죠. 탁구 한번 치고. 한번 치고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확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네. 오다가 이 사이에 소련이 손들었죠.
아, 안 돼.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이제는 미국 하나만 남는 팍스 아메리카 시대라고 우리가 로마 시대 이름을 써서 이제 또 불러주게 됐죠. 네, 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냐?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널리 알려라. 세계화. 미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세계화 구간이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는 이 세대잖아요. 이때 네. 이제 젊은 시절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어학연수도 처음 가는 시대가 세대가 됐고, 이게 다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발생한 네네. 거죠. 자,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 기술이 밑으로 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전봇대를 만들었을 때는 빨간색이었어요. 나 여기 전봇대 있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전봇대는 안 보여야 되니까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떠 있다가 지하로 돌아가요. 모든 것들은 다 성숙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정치도 계속적으로 성숙하면서 가버리니까 지금 하나만 남았는데, 자, 그럼 하나가 남았으면 그 다음은 뭐 제로가 됩니까? 제로가 되면 미국이 정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권에 그걸 놔둘 리가 없죠. 자, 그럼 이건 다시 뭐 2가 된다는 확률이 제일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그 두 2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이제는. 넌 거 아는데 너랑 언제야 도대체 싸우는 게. 라고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 선언을 하셨죠. 예. 하겠다고. 이제 나는 너의 적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을 2018년의 경험을 가지고 사실 2018년에도 처음에는 가볍게 안 보다가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시장이. 이 부분의 전초전이었다라는 걸 이해하면 그때 많이 조심을 했어야죠. 예. 네, 저희는 그렇게 했었고요. 네. 지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생각 때문에. 그럼 이제 정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과학은 이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지금 서양 애들이 만든 과학이잖아요. 얘네들의 과학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 이거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 잘라봐. 또 잘라봐. 미분인 거거든요. 뭐든지 미세화를 통해서 이해를 넓혀가는 게 과학의 방식인데 이걸 네.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데까지 갔더니 이상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만한 구멍에 이만한 애는 통과가 안 돼야죠. 그리고 이만한 애는 이만한 구멍에 통과가 돼야죠. 작은 구멍이면 작은 애가. 작은 애가.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지? 라는 게 한마디로 멘탈이 붕괴가 된 거죠. 이게 4나노 크기부터 그렇습니다. 4나노 이하. 그래서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 이게 바로 이 큰 게 작은 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파동성이라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입자성이라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고. 그래서 파동성과 입자성이 공존한다라는 거를 빛에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물질이랑. 그러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910년대에 이 부분을 양자 물리학이 해결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LG전자에서 공시가 나왔죠. 유럽에 있는 업체랑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네네. 지금 가장 뛰어난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하고 이런 업체들이죠. 구글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했던 부분들이 그 이 미세한 세상에 대한 가장 미세한 극미세한 세상에 대한 이해고 극미세는 사실 또 극대랑 왔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해보다 이만큼 더 커진 범위에 대한 건데 지금 미중은 싸움의 주제는 이거죠.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로 간에 방해하고 아 서로가 아니죠. 좀 미국이 좀 더 많이 방해하죠. 힘이 세니까. 방해하고 하면서 하는데 얘의 원리는 시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시간 순서대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개입하는 양이 되게 줄어들어요. 양자 물리학은? 네.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 중국에는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미국과 중국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네. 5G 갖고 싸우는 건 줄 알고 우리가 5G도 사지 않았어요? 아,
결국에는 양자 물리학이 핵심이군요. 네. 아, 큰일 났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기술이 발전돼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시죠. 자 냉장고인데 아직 많은 사람이 쓰진 않지만 여기 안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여기에 내가 우유를 마시고 문을 닫으면 이 정보가 공장으로 갑니다. 바로. 네. 그래서 이 공장에서 바로 그거를 만들어서 아침에 켈리 같은 애가 배달을 해놔요. 선생님 그 양자 물리학으로 싸우고 있는 게 왜 그걸로 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아 요거랑 그 시간이 중요성이 아 요거 예, 이제 그 시간 얘기죠? 중요성의 예. 감소. 예. 네. 예전 같으면은 한 하루 정도가 걸릴 거를 자고 일어났더니 4시간 만에 똑같은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기술의 발전이 줄어주면서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재고를 감소시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830년 이전에는 재고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는 재고가 있었는데 다시 지금은 기술이 재고를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발전했지만 재고가 없어지는 면에서는 이때와 비슷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사이클이 없어졌다고 하길래 그거는 선생님 주장이지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야 이럴 거면 쌀 때 많이 사두자 그래야 내가 이익을 보지 야 이럴 때 대출 많이 받아서 하자 내가 이익을 보지라는 아주 과학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재고를 쌓고 대출을 일으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폭발을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사이클이 내려가는 거라 그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재고를 쌓으려고 하는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사이클이 사라집니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재고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 없어 바보들 아니면 안 쌓아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서 재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는 이 가치가 떨어졌고요. 저희가 업계 20년 전 젊었을 때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지를 확인하려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 혹은 한 달도 걸렸어요. 그죠? 그때는 뭐 인터넷이 9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런 정보는 있지도 않았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금은 스마트폰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한 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1초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졌죠. 이걸 기술이 다 메꿔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인 측면에서나 상품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재고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고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는 뭐 거죠. 그렇겠죠. 네. 그 상황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사이클의 현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뭐 이제 그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부도를 못하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디플레이션을 계속 생산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측면보다는 기술의 변화가 더 훨씬 근원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이게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한 15% 정도 가요. 이 60년 사이클의 강대국의 금리를 보시면 3-4%에서 출발을 해서 네. 15%를 갔다가 다시 3-4%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국가가 이때는 프랑스였다가 1800년대는 이제는 영국하고 미국이었다가 금리 레벨은 똑같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1945년부터 보시면 금리가 이럴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이제 기술이 변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롱시클리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조선주, 해운주 이런 것 당연히 일정 부분은 있죠. 하지만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왜냐? 사이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이제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사이클이 없어지는 사회, 없어진 사회에서는 네. 자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그거를 이제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그 1945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면 미국의 M1 차트를 보면요. 이런 각도로 상승합니다. 아주 미미한 각도로. 크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빼꼼 한번 해요. 이거 맞춰 보실래요? 저 빼꼼이요? 네, 빼꼼. 언제부터 저거 그려온 그래프예요? 45년부터 2008년. 2008년 사이에. 네.
뭐 위기 때 한번 티옥 M1이라는 게 저게 본원 통화니까 중앙은행이 푸는 돈이고 그 말은 중앙은행이 뭔가 의도적으로 많이 풀었다는 뜻은 위기였다는 뜻인데 뭘 어디 갈까? 닷컴 버블 때입니까? 진짜 스마트하시네요. 맞습니다. 닷컴 버블 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잠깐 유동성 올렸는데 폭이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매우 작고. 뭐 하던 거에 비하면 클 걸 수도 있죠. 네네. 그 이후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2009년, 8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네. 지난 50년에 했던 일들의 한 3배 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또 올렸죠. 이게 뭐냐면 이거 비교가 요만큼과 이건 효석이가 잘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면접과 공대라서 네, 후면해봤습니다. 공대라서 효석이 안녕. 공대라서 이렇게 된 거죠. 유동성의 바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바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지금은 이제는 바다를 만든 거죠. 이 바다에서는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강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뭐 경기사학의 그 그림 강 같지 않나요? 이거 좀 강이 꾸불꾸불한 강. 꾸불꾸불한 게 강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강의 원리를 같이 넣으려면 이제 강은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호수가 있었다고 치죠. 근데 이제 패드가 관리하는 방식을 야 이제는 이게 아니다. 원리를 바꿔. 시간에 대한 거 이거는 뭐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은 빼고 하여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는 바다를 만들어 라고 하면 아까 그 그림이 좀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에 살았으면 여기에 만약에 바위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두 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야 바위가 있어 그러면 저쪽으로 저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얘를 피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시겠죠? 네. 아니거나 혹은 여기에 폭포가 만약 있다고 하면 야 내려 들고 가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시겠죠? 자 이게 강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둘 다 위험과 불확실성이잖아요. 이거를 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 이제 이 프로그램 물고기라고 표현하셨는데 물고기보다는 떠 있는 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배에서 워터홀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어디 가지 못 우리 세상이 다 유동성 바다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파도가 이만하게 쳐가지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노를 저으면 죽습니다. 이 방향과 일치하게 맞추고 노를 떼어서 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그냥 놔둬야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와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같은 팩터가 생겼는데 네. 구조가 바뀌니까 하는 행동이 바뀌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뀝니다. 이런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불확실성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래 썼나 봐요. 그게 입에 붙었네요. 복잡기에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구조를 짜놓는 이전에는 낚시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는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 넓은 범위로 이게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의 구조가 바뀐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걸 하나 까먹은 건 옛날에는 설비 투자와 매출과 큰 문제가 없을 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 3%가 이제 계속 투자를 일정 부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막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 투자 금액이. 근데 여기 효석이가 오면 시청자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늘 제가 와서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블랙핑크가 갑자기 오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이게 이 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자본과 시간과 뭔가 전과는 움직이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거죠. 비례하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이슈, 뭐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 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결론을 드린 게 어딨냐.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의사 같다고 이쪽 했잖아요. 그 단순계에서는 네. 그 잘하시는 분들이 모습이. 근데 이런 복잡계가 되면요. 이 기사님 너무 잘 맞히시니까 혹시 어떤 직업이면 이쪽에서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 복잡계에서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아, 복잡계에서. 단순계에서는 의사 같은 사람이 예, 예. 예, 잘하는 사람이고 복잡계에서는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주로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좀 범위를 좁혀드릴게요. 다큐멘터리요? 예. 야, 다큐멘터리. 요리사? 저한테 물 한 잔 마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드려야죠. 네. 자, 일단 이 프로님 요리사 나왔고요. 다큐에 많이 나오는 분. 네, 제가 물 주시면 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어떤 야, 분이?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항상 요즘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납득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네. 이게 다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일이야. 네. 도대체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저 돈 언제 다시 되감고 예전으로 돌아갈까? 아. 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을 하는데 네. 오늘 이분은 무슨 소리야? 바다로 네. 왔어 지금. 이 풀려나온 돈이 앞으로 네. 우리의 항상 디폴트가 될 거고 이제는 이 돈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돈이 언제 빠질까? 다시 옛날로 강으로 돌아갈까? 이 돈을 누가 언제 감을까? 그렇게만 계속 생각해봐라. 항상 계속 네. 이해 안 되지.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제일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는 개그맨, 그다음에 무당, 그다음에 자연인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인. 네. 근데 무당은 일정 부분 저기 뭐야 뭔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은 약간은 무당이 경쟁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시 네? 이 심리치료 종교인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 아 정신과 뭐 약간 비슷 아 뭐 싫어하실 분도 계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약간 뭔가 마음을 많이 좀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로파일러 같아요. 프로파일러도 있었는데. 아 프로파일러 있었어요. 자 프로파일러의 직업은 네.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경제도 당연히 잘 이해하셔야겠죠. 뭐 경제적인 범죄도 많으니까 저는 이 세 개를 되게 그 잘 다루면서 여기 자신에서 내부로 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보시는 방법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3프로에서도 프로파일러분 나와서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의사분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서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신 이상 이 부분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신 것이거나 하여튼 생각 방식 자체가 어프로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서 가장 좀 비슷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프로파일러라는 게 어떤 범인이 나오면 이놈은 미친놈이네라고 생각하고 이놈은 미친놈이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친놈도 이해해야 되잖아. 저 범인을 잡으려면. 그렇죠. 얘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어렸을 때부터 한번 쭉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친구의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심리 부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같이 투자분들 방식을 뭐라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율이 이런 것 같아요. 같이 투자분들은 세상은 펀더멘탈이 70% 중요해. 70, 80%. 유동성과 센티멘트는 한 뭐 15, 15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얘네들이 중요할 때는 나는 관심 없고 난 이걸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펀더가 이분들은 충분 조건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제가 그냥 이걸 그냥 종합적인 투자라고 할게요. 뭐 용어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펀더와 유동성과 센티멘트 비슷한 비율로. 네. 그래야지. 이 부분은 이제 펀더는 다 셋 다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필요 네네네. 조건 1, 필요 조건 2, 필요 조건 3. 어제 정프로님이 저를 2번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소개할 때 그냥 매니저 두 번째 나온다고요. 2번이라고 부르셨었는데 네네. 2, 3. 전 필요 조건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물론 종목별로는 바이오는 이게 되게 작고 이게 되게 커서 이렇게 된 애들도 있고 철강은 이렇게 된 애들도 있고 이 구성비는 종목마다는 다를 텐데 뭐 펀더멘탈이 큰다거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전체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법에서 이제 결론 최종 결론은 네. 이 집중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혹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계속 해서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뭐 열 종목이 됐든 열다섯 종목이 됐든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종목이 됐든 뭐 세 종목이 됐든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회장님도 이런 방법 집중 투자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네. 여러 가지 로직을 적정하게 잘 섞어놔서 지역별로도 배분하고 지금 뭘 적어놨나요? 투자 대상도 구분하고 여기에 대상에 크립토커런시도 들어가겠죠. 주식도 들어가고 채권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뭘 적었는데 스타일이라고 적어놨네요. 스타일별 스타일별로 네. 성장형, 가치형, 네. 가치형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종합형 이런 사람 이런 스타일을 다 넣어야 된 어디서 것 같아요. 3억 좀 부여 와봐요 빨리. 네, 이게 지금 이거 그 종목이나 어디가 좋아 본다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한 뷰가 이게 저도 만들긴 합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계속 확률을 보고 변화가 되면 또 계속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장이 25년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을 하는 것과 버텀업을 하는 것과 이게 서로 되게 잘 서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너무 어프버시 방식이 달려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렇게 돼,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러려고 좀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이재환 대표님이 이제 이 역할을 지금 저희 안에서는 하고 계신데 굉장히 힘들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그 탑다운 말고도 아까 전에 이제 정치 경제 뭐 이런 것 정치 과학 이런 것들을 나서 이제 이렇게 보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결론은 시장에 대한 뷰를 뭐 어쨌든 기존 방식이 됐든 이런 방식에서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근데 와서 조심스럽다는 얘기하면 정 프로님한테 뭐라고 한마디 듣던데 아무 말 안 하시네요. 아, 저도 뭐 사람 봐가면서 얘기해. 아, 그래요? 호랑이죠, 오늘. 네. 그렇구나. 자, 우리 시장. 손에 걷었잖아요. 대충 뭐, 이게, 그 코로나. 예. 이거 한번 했고, 대충 이런 그림이잖아요. 뭐, 네네. 어느 나라나 비슷한 그림인데.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는 사실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다가 이래지면 저는 주식을 사는 거고 반대가 되면 주식을 사는 거지 이랬다가 이래지면 주식을 사고 이래지면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입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점을 넣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이런 식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니까 이 방법으로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등산을 하는데 네. 잘 가다가 이 산은 뭐 대충 뭐 한 이 정도 높이까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등산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가 좀 추운 데라서 얼음이 있었는데 밟으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라면. 네. 그랬더니 정부에서 헬기가 다다다다 와가지고는 바로 여기까지 꺼내줬어요. 그러면서 야 먹을 것도 주고 정신 차리고 더 가도 돼요 라고 해줬어요. 자, 이게 대충 한 1800 정도 지수대에서 되게 많은 논쟁 아니었나요?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건 당연하고. 네네. 네, 예, 그랬다가 여기 더 가냐 마냐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다면서 계속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2030인가요? 300인가요? 지수가 진짜 숫자가 코스피가요? 예. 코스피 3000 3000 얼마인가요, 지금? 3000 한 2200 3200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3200인데 뭐 한 3000대도 좀 이런 논쟁이 좀 있었나요? 우리가 1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네요. 그죠? 요게 1월. 네. 자, 그래서 이때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이게 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때는 뭐냐면 그냥 이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땅에. 등산 가려고 하다가. 왜 저 이전 등산은 이제 다 기억도 안 나고 다 까먹고 여기서 다시 이제 누군가 운 좋은 사람 출발했고 여기서 정신 차리고 출발해보자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일부 능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법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쓸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생긴 거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사실은 쓸모는 저는 있는 거죠. 네. 이 방법으로 봤을 때 이때가 이런 거였어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야, 지금 유동성으로만 들어오고 뭐해? 이제 회사 기업들 펀더멘탈 좋아져. 네. 펀더멘탈 좋아지고 유동성 정책 더 안 바뀌어. 저금리 계속돼. 야, 지금 뭐야? 3저잖아. 3 파저티브잖아. 가야지. 이거는 저희 같은 전문 올해 한 사람이 봐도 전문가가 봐도 일반 분들이 봐도 3%처럼 좋은 정보 받으신 분들이 봐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청 세게 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막말로 개인 분들은 대출 좀 받으셨어야 됐고 비투자도 좀 하셨었고 해야 됐어요. 네. 그때 안 하신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안 한 덕분에 그렇게 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게 8-9 능선일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확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어제 테슬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나와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리버스 리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리포를 하면 저기 페드에서 돈을 시장에다 주는 거고요. 네. 리버스를 하면 반대로 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랑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같으면 뭐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말하고 행동이 지금 달라졌어요. 일정 부분 전보다는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생겼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전보다는 좀 뭔가 이상한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쪽 차원에서 생겼고 말씀드렸던 미중 분쟁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 관련된 뭔가의 활동들이 불편해요. 네. 그 상태에서 시장에는 이거는 센티멘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센티멘트에 뭔가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 최근에 개인들의 예탁금이 다시 늘고 있는데 개인 말고는 느는 데가 없어요. 기관들 뭐 돈 없죠. 외국인들 최근에 다시 팔고 있죠. 그래서 한 발로 달리는 지금 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전보다는 좀 그렇고 이거는 옛날 그림이고 저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빼니까. 이 바닥에 돈이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인데 뭐 또 바뀔 팩터가 바뀌면 또 반영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한 생각이고 아까 업종에 대한 말씀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이제 좀 앉아서 쉬세요. 아유 네. 네. 아 지금 뭐 어떤 분이 뭐 웹툰 작가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투자전략 이사님이시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그림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야. 오늘 강의는 아마 한 번에 그냥 풀로 다 이해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한 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으실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 이 프로님이 다시 한번 출동을 하신다면 요즘 오르는 장세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오르는 게 우리 편, 이기면 먹는 이기면 우리 편이고 먹는 게 장땡이지 뭐 그렇게 생각이 많냐 라는 분이 있었고 펀더멘털이 과연 저 주가를 설명해부터 시작해서 저 유동성 저 언제까지 계속될 거겠어 뭐 다양한 논리를 펴면서 너희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 시장이 올 거다 라는 가혹한 시대가 된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후자 쪽 투자자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 세상이 약간 미쳤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 정말 세상이 달라지고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면 그건 당신의 리스크다. 당신이 투자의 방향과 생각을 바꿔야지
과거의 공식만으로 주가를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설명했죠. 그 펀더멘탈이 30, 뭐 심리가 30, 유동성이 30. 네. 이 정도로 주가를 설명하는 게 본질인 날이 이미 왔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 다를 수 크게 보자면 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대부분 다 펀더멘탈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와 유동성을 주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고민거리죠. 네. 네. 그래서 심리는 집단 심리학을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네. 되고요. 그래서 집단 심리학 관련돼서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학문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한 1970, 80년대부터 많이 그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집단 심리와 군중, 특히 이제 가족 심리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은 책들이 지금 뭐 서점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센티멘트는 뭐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뭐 저희도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근데 저 두 가지 팁 을 드리고 싶은 건데 빼먹은 게 있는데 말씀드려요? 아 그럼요 네. 하셔야죠. 아 힘들긴 하네요. 네 이게 누가 좀 3억 좀 빌려주면 좋겠다. 아, 그 숨소리 거칠게 내시면 이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이 미중 관계라는 것들은 앞으로 그 사실 앞으로 사는데 굉장히 크게 변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투자뿐만 아니라 삶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네. 하나 드리고 싶은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구글에서 그냥 세계지도라고 쳐보시면 네. 뭐 대강 이런 지도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미국이 네, 오른쪽에 네, 네. 이 태평양이 여기. 네. 왜 세계 지도를 하면은 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아 미국을 맨 왼쪽에 두고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지요. 네 안 될 건 없죠. 네 우리나라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네 얘 좀 더 작게 그릴 거예요? 편하게 그리세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뭘 반영하고 있냐면 네. 그 우리가 지금 그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옳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센 놈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이 좌뇌랑 우뇌를 그리면 좌뇌가 조금 더 살짝 커요. 그래서 좌뇌는 기존 정보를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우뇌는 새로운 정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존 정보가 있어야 얘도 변화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살짝 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오른손을 조절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옳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세계가 당연히 팍스 아메리카를 옳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리포트나 자료들을 보시면 얘 비중이 늘어요. 이 모양의 지도의 비중이. 이건 왜 그러냐면 여전히 얘가 세긴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축이 생기고 여기에 하나의 여기 빼 여기 치면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이상 여기 저쪽 축이니까 이 축이 생기고 네. 그럼 여기는 뭐 할까요? 심판입니다. 유럽이 룰을 세팅하죠. 캐스팅 그래서 보트. 뭔가의 회계에 관한 룰, 뭐에 관한 룰 이런 것들의 룰이 굉장히 이쪽은 많은 거죠. 그래서 양쪽을 심판을 보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예전에 다른 쪽에 쓰던 에너지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나라가 멕시코죠. 그래서 멕시코 채권 같은 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저는 여기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다른 네네. 나라 채권에서. 네네. 근데 이건 이렇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좀 약간 지금 현재 양쪽에 걸쳐 있죠. 너무 중요해서.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나타냅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과 해운주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이클적으로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이것만큼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 여긴 세계화입니다. 얘가 1등이니까 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에 막 다닌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도 터졌죠.
이거를 질병 때문에도 자를 거고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자르면 전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 개수가 줄고 이 안에서 많아지겠죠. 아, 영내에서. 영내에서. 네. 자, 그럼 이게 배가 옛날보다는 이때보다는 어떨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아, 오히려 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막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배들은. 그래서 과학적인 이유에서나 정치적인 네. 이유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결론을 내진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 센티멘트가 너무 세서 제가 뭐 어떻게 할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자, 이게 지금 미중에 대해서 하나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제가 어제 봤어요.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오늘 와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하느라고 잘 합니까? 자, 그래서 네. 서학개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전투라고. 돈 가서 가져와야 된다고. 네네네. 저도 정말 동의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작은 나라에서 뺏겨 먹었는데 이제 또 저희도 좀 가져오면 안 되나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럼 한번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확실성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거는 해외 주식은 별로 큰 상관없고 종목은 얘기 안 드릴 거지만 네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자, 삼국지에서 삼국지에서 아직 그 삼형제가 별거 없을 때 조조와 그 연합군들에 가서 이제 세 명이 쫄래쫄래 찾아가서 이제 우리도 한 자리 주세요 라고 했다가 뭐야 쟤들은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 관우가 나가서 계속 지고 있는 적의 장수를 베고 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조가 관우한테 술을 한잔 하사하는데 관우가 끝내고 와서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받고 그냥 가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게 아니죠. 가서 적의 목을 가지고 와서 던지고 조조한테 술잔을 받아서 먹습니다. 아, 술이 식기도 전에. 그렇죠. 네. 네, 유명한 일화죠. 보시다시피 술은 지배층만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쌀도 없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술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먹나요?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적인 부분의 활동에 그다음에 지배층 이렇게 뭐 다 연결돼 있죠. 네. 이렇게 쓰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술을 다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술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퍼진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서 그때의 시각으로 봐야겠죠. 퍼진 시점. 퍼진 시점에는 여러 국가들의 국가 재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세금을 얻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술을 대량으로 많이 마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서 주세를 받는 게 네. 역사에서 가장 세금을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있겠죠? 뭐 이거는 금방 아시겠지만 담배도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최근에 마리화나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금 풀리고 있잖아요. 네. 뭐 다른 거 있어 보이십니까? 자, 비슷한 구조고요. 그럼 마리화나가 왜 여태까지 마약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불법이고 한데 미국에서는 왜 지금 저렇게 다 모든 주에서 풀어주고 있지? 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안 좋은 순위로 따지면 당연히 고도 정제한 코카인은 진짜 하면 안 되죠. 이거 멈추는 네네. 거고. 마리화나는 커피 수준입니다. 여러 면에서 중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왜 그럼 얘가 여태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 위치를 차지했느냐가 의문인데 1910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석유가 패권이 되면서 석유가 마리화나가 얘가 섬유와 제지산업에 예를 쓰거든요. 근데 석유를 가지고 섬유 만들고 제지는 그때 얘네들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석유와 제지산업이 마리아나를 동시에 공격해버리면서 얘네를 없앴는데 지금은 석유의 패권이 떨어지고 전기의 패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마리아나 주식은 가서 해외밖에 없으니까 네, 복부를 늘리는 데 다 같이 기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 일단 오늘 강의가 아주 저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만 설명을 주시고 어떤 내용들은 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셔서 어떤 거는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마 오늘 오셨는데 아까 두 번 다시 안 나오실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아 예예 그렇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예예. 아 제 효석이 그 채널만 한번 나오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더 잘해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두 번 뵐 건은 아니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저희 그 몇 번 한 번 나오셨다가 네. 다음 번에는 안 나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집에 못 가시고 저기 장롱에 아직도 갇혀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네. 인사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그래도 어쨌든 이 소중한 정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쌓아오신 정말 농축된 이 액기스 같은 거를 저희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풀어주신 아까 양자역학 그거는 그냥 5G IT 기술 뭐 다 그런 같은 거야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 너무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예. 그러니까 양자를 실제 죄송합니다. 그 양자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양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도 양자 내가 알아라고 하면 그분 서로 거짓말인 거 다 아시고요. 네. 당연히 이해, 저는 모르고요. 이해 못 하죠. 아무도. 네. 그거는 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아니면 한 시간 더 하실래요? 지금 저 글로벌 라이브가 한 시간 남았거든요. 저 다시는 안 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자, 양자 물리학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 우리가 기존의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0과 1로 돼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진법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쓰는 방식은 0과 1과 0과 1의 공정값이라는 세 가지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진법이니까 1은 1이고 2는 11이고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적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한테 컴퓨터한테 1 더하기 1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는 1을 치고 뭐 플러스에 대한 뭔가의 값을 뭐 이 두 수를 치고 또 치고 네. 뭐 는을 치고 해서 이제 답이 그러겠죠. 2 이렇게 나오겠죠. 2도 뭐 이진법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반짝반짝 계속 하고 있는 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물리학은 좀 양자 컴퓨터는 얘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한 확률을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인형 뽑기 할 때 가서 인형으로 하나 뽑는 것처럼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식을 그냥 다 통째로 잡아버려요. 네. 통째로 잡아서 얘가 2가 될 확률이 99.9 1이 될 확률이 0. 뭐 0이 될 확률이 이렇게 계산해서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없는 거죠. 확률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몇 자리 수까지 했냐 계속 이제 개발하면서 실용화 단계를 이제 하려면 이 계산의 이런 폭이 1 더하기 1이 아니라 뭔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되면은 계산하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죠. 또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방식은 시간이라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잠시 전한 말씀 광고 좀 듣고 와서요. 만약에 이걸 쭉 이어서 네. 글로벌 라이브까지 이어가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어차피 두 번 다시 오실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뽑아먹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밧줄도 좀 준비하시고요. 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임자 타이밍이 생명인 거 알지? 응? 지금 퍼뜩 매수하자고. 벌써? 그려 물량 없으면 어쩔껴. 시방 옆집 세댁은 이미 부모님 거에 시댁 은사는 것까지 샀다잖아. 다들 가정의 달 선물 산다고 100년 화폐만 검색하고 있단께. 쫄깃쫄깃 파발 찹쌀떡이랑 꼬순 파발 흑임자 두 개 다 사두자고. 아 퍼뜩 100년 화폐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폐.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 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주비 맛집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네, 아 지금 뭐 여러 긴급 회의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아, 그러면 아, 저희 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또 의견이실 텐데. 아, 그러면요, 저희가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이 방송 자체는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고 대신 중간에 뭐 한 1, 20분 정도 만약에 비는 시간이나 30분 정도 비는 시간은 저희가 뭐 중간에 음악을 잠깐 틀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안내 뭐 화면 정도를 좀 내보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그런 거 한번 좀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프로님 대체로 네, 네 궁금해하실 뭐. 것들을 좀 어쨌든 이프로님이 좀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다른 녹화를 위해서 잠시 또 자리를 떠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즐겁게 우리 이사님께 궁금하신 것 좀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럼 이프로님이 또 열심히 네, 중간 뭐 몇 가지만 좀 뭐 더 여쭤볼 게 있거나 네.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뭐 오신 김에 들어보죠. 보통은 네. 이러면 우리 저희가 이제 일단 감금 후에 나중에 좀 꺼내는 게 우리의 관행이었는데 네. 오늘은 그럼 그냥 계속 이제 뭐 정말 힘들게 모신 우리 예.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투자자 이사님이시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한번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긴급하게 가는 뭐 거니까 어디 이제 슬슬 가세요. 가서 네. 혹시 저 조금 이제 어설픈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게 그 긴급하게 가는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 우리 이프로님의 파이팅을 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분차단 한번 쏘시고 고맙습니다. 자 이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본인이 뭐 많이 뭐 하고 가는 것처럼 많이 하세요? 수고했어요. 네. 아 대강 준비해 오신 내용은 예. 다 이제 설명을 주신 것 같고 예예.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뭐 드리면 거기에 이제 이어서 뭐 생각나시는 걸 말씀 주시면 네. 또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그래서 강할 것이다. 그러나 하방의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으니 하락보다는 변동성이 꽤 큰 이른바 과거로 표현하면 박스권? 이제 그런 네. 자산 가격이 나타날 것 같다는 전망이신데 그 박스권의 시기? 기간? 뭐 이 정도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아래쪽일까 위쪽일까 아마 그러면 이제 위쪽일 가능성이 약간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유동성의 바다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아 이거는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테고 그렇게 되면 다들 또 이제 자산 가격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뭐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질문 드릴 김에 다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양극화에 따른 네. 어떤 정치적인 부담 뭐 이런 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기업도 안 망하고 다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네. 이 유동성의 바다가 네. 이렇게 되면 계속 버는 사람만 벌게 되면 네. 그 양극화가 심해지면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변수는 혹시 없을까 싶어서요.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네. 이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고 앞에 하신 질문은 사실은 제가 그 설명드린 그 방식에 의하면 그냥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굳이 그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상승할 것과 옆으로 갈 것과 하락하는 것의 세 가지를 모두 정해놓고 이것에 지금 현재는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게 제가 만약 속에 생각이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좋은 쪽의 시그널이 바뀌면 이걸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확률 값이 바뀌면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분 우선 이상이라면 여기서는 이미 펀더멘탈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네. 이미 다 반영돼 있는 거고 유동성과 센티멘트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요 뭐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라고 생각할 때는 시장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 배 정도는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분 홍선에서 8분 홍선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가을 뭐 이럴 때인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그 다 장점이 있는데요. 시장에 참여하는 게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인데 다 장단점이 있다고요. 개인의 장점은 이게 자산 배분입니다. 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안 할 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데 굳이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해야 돼요. 저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외국인들도 사실은 기관 투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죠. 뭐 얘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안 할 수가 있는 이 장점을 여기서는 가장 잘 살리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질르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옛날 같으면 이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안 할 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바다에서 배를 계속 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기라고 동의를 하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여기서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날은 시장보다 이렇게 따라가고 시장이 빠질 때는 이렇게 가고 시장 상승만큼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이러면 자동으로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가 난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신다고 하면 10% 낼 생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자동으로 리스크 관리가 돼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의 네. 리스크 관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저희 말고 개인분들 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잦은 매매가 많으시잖아요. 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따라가고 이런 거 세 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열 번 할 거 두 번만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그런 거죠. 네. 오히려 조심해야 될 시장 상황이란 뜻이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되게 중요한 기본 소득이라고 그냥 저는 이해했고요. 기본 소득에 관련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뭐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술적인 변화가 컸을 때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기술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제 자식한테 넘겨야 되고 제 자식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려나? 열심히 하길 바란다. 둘 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잘 익힐 수 있는 분들은 익혀야 됩니다. 20대 뭐 이렇게 10대 이런 분들은 30대에도 가능하시면 그리고 40대 30대도 저도 문과예요. 네. 저도 경제학과 나왔는데 이거 열심히 가서 공부하시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잡으면 되거든요. 무엇이 세상을 바뀌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개념을 잡아서 그 개념에 맞는 행동을 잘하는 회사를 투자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본소득과 불평등은 역사상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고민이 제 설명이 맞다면 이때도 있어야죠. 1945년 1910년 이때 그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 제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930년대에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죠. 하원에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상원에서 부결됐어요. 그리고 뭐 이때도 이때지만 뭐 계속적으로 이 이후에는 기술적인 변화가 이제 컴퓨터로 되면서 이때는 이제 물리적인 변화가 좀 컸잖아요. 예. 이때부터는 세상이 한층 두층 생긴 거잖아요. 한마디로 1층 물리적인, 2층 정보통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되게 계속적으로 힘든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에 이 코끼리 곡선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여기 미국 애들이 아니라 미국의 중산층, 하층이 제일이고 한국 같은 여기 중국 이런 데들은 소득 증가율이 높고 얘네들이 제일 높고 미국의 상층
여기서 트럼프를 뽑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도 이 구조가 얘네들의 구조가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죠. 다들 그 쫓겨나신 네. 그 닉슨 대통령이 실제로 그 기본소득법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이 그 정치적인 사건과 이 조언자가 그 마지막에 바뀌거든요. 그분이 이분을 아주 절묘하게 잘 소독해요. 이걸 못하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이때보다도 더 강하게 진행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2015년인지 16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붙였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50%대 중반으로 부결됐죠. 이날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방법은 사실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기술 변화보다 지금의 기술 변화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분들한테 익혀서 같이 가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보다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커졌다면 네. 우리가 많이 케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더 크잖아요. 이걸 분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조프도 이걸 찬성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번에 미국 민주당도 그 학생들에게 만 달러씩 그 삭감해주는 것 학생 그 스튜던트 롤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저기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그 기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이 나무에서 석탄으로 오고 석유로 오고 이때는 이제 이 싸움을 많이 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석유 이게 끝나고 나니까 원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그려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또 바뀐 거죠. 이 원에서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전기. 그래서 이게 테슬라도 올리고 한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전기는 사실 이것도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잘 자리 잡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세상의 구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때는 뭐 2차 대전으로 잘 부셨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부실 수가 없고 뭐 인간의 지성이 발전해서 또 그것도 허용하지 않고 예. 기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간을 두면서 점점 저는 처음에는 파산을 시킬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산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파산 데이터는 중국과 미국 보시면 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올드 이코노미의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가는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냥 놔두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막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 모럴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파산을 시킬 수 없이 다 그냥 지금 현재 멈춰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은행주 설명드릴 때 부도율을 낮춰놓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파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도덕 기준은 더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에너지에서는 저 석탄 석유 산업이 어떻게 축소되고 소멸할 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놔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파산이 돼야 되는데 빚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건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원을 이제 나중에 이거지 지금 현재는 이거잖아요. 이걸 네. 이렇게 줄이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는 뭐 그냥 전기 많이 쓰면 슬슬 지들이 알아서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 있는 생각인가요? 그러면 환경 이슈가 있어요. 이게 환경 이슈가 그렇게 경제적인 이건 경제적인 것과 과학적인 이슈고 예. 이 환경 이슈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이효석 팀장이 이렇게 된 이것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럼 뭐 강제적으로 규율에 따라서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이건 예. 코로나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빈부가 모두 닫혀요. 얘도 빈부가 모두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빨리 나오는 거죠. 예. 사실 모든 정치적 과정을 보면 뭐 1789년에 프랑스 혁명도 이게 가서 뭐 개인의 권리가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혁명이라는 것은 내부의 지도층에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연결이 돼야 혁명이 성공하지 이거 없이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건 없어요. 그거는 다 뒤집어 엎었다가 얘가 다시 잘려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 통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환경 문제와 코로나 문제 같은 것들은 이런 이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말씀하신 네. 거에.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를 그럼 어떻게 얻느냐. 이건 제가 좀 약간 삐딱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약간 ESG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의 좀 약간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ESG는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환경과 예, 나머지 예. 포함해서. 근데 이 기준을 못 맞추는 여기 있는 애들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지는 개념도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ESG는 여기를 줄이는 개념도 있어요. 석유석탄 산업을.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동의가 가능한 개념이란 뭐,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시점의 문제지 기본소득이 뭐 언제인지는 저는 못 맞춥니다. 하지만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윗물과 아랫물이 다 동의될 수 있는 그 당위성인데 그게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질문하셨죠 또? 그 양극화의 문제가 예. 결국은 좀 전에 설명에 따르면 그 기본소득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그쵸. 추진될 것이다. 이거가 두 번째는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 예. 로봇이 이제 우리의 노동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면 인간은 그 위에 부분을 하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양쪽 다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거죠. 뭐 그리스 시대를 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민만의 민주주의지 밑에 노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들이 노동력을 공급하니까 이 그리스의 민주 시민이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여기에 민주 노봇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예,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로봇 위에 이제 인간이 있는 구조를 만들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이른바 표현하자면 잉여 노동력이 많아지고 네. 직업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네. 그들에게는 정부가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소득을 제공하면.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기분 좋아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오래 걸리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투자하고 돈 버셔야 됩니다. 과도기에는 네. 되게 힘들겠네요. 그 도입과 관련해서도.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갈등이 심해지면 기본소득으로 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이나 혹은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의 그 인구 구성을 네. 보시면 인도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쫓겨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유는 아실 거고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한국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아시아라고 할게요 그냥 아시아 전체. 인도는 사실 아시아는 아니죠 얘네들은. 무굴 제국 아저씨들이잖아요. 뭐 세계를 제패해본 분들인데 기분 되게 나빠할 겁니다. 중국 빼고는. 그래서 그 이 구조가 많은 거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미국의 헤게모니에 중요한데 이거를 자기들이 하지 백인들이 하지 예. 왜 백인들이 안 하고 이렇게 딴 애들이 많고 자기네 백인은 미국 백인은 이만큼 밖에 흑인 이만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더 늘려달라고 흑인 더 늘려달라고 막 지금 이 방송만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왜 못하고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학적
과학적 능력은 배워서 이만큼은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이게 타고나는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돈도 많고 한데 자식들을 해봤자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은 여기는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여기 있는 애들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인도와 중국, 한국, 아시아 이런 데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에 종교가 뭐냐면 이게 힌두교죠. 예. 이쪽 우리 불교가 많죠. 또 다른 종교도 있지만 왜 이렇게 불교, 힌두교 지역이 많을까요? 그래서 왜 많으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양자 물리학의 원리가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실 꽤 많으실 텐데 여기에 그 이 사고 방식이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예. 힌두교와 불교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자물리학의 원리를 갖다가 절에 가서 한 50대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해해 끄덕끄덕 하세요. 뭐, 늘 듣던 얘기 하니까 제가. 네. 네. 나 색즉시공 뭐, 공즉시색. 네, 네, 네.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네들은 거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 사고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우리는 비물질적 종합적 사고를 하는 구조잖아요. 예, 동양은.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발전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얘들은 아무리 해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우리는 이게 미국 애들이 미국 분들이 50년? 예,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 구조로 가니까 게다가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제 일본의 구조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얘네들은 또 독일하고 프랑스랑 미국에서 이 시스템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부터 시작해서 19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기본적으로는 서양식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예, 예. 사실은 겉만이라 사고구조는 되게 서양식에 가까워서 우리는 이게 한 이런 것 같아요. 서양식, 동양식.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한 구조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 문화적 전통이 5000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니까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부분에서의 싸움에서 얘네들이 잘하는 걸 알고 있어요. 중국이. 공부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이런 사회잖아요. 얘들이 얘네들 이걸 다 먹여 살리잖아요. 예. 엄청 똑똑합니다. 뭐 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 싸움이 되게 긴장하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긴장하고 쉽게 보지 않고 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아, 저 할 위치가 참 모호하네요. 우리나라 위치가. 아까도 미국 중심의 세상과 중국 중심의 세상을 나눠서 설명할 때 일본은 미국 쪽에 넣어야 된다. 조심해라. 네. 한국은 슬쩍 중국 쪽으로 편입시켜 놓으신 것 같더군요. 그게 애매한 게 여기 지금 우리 사드가 있고 예.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정책과 이렇게 되는 정책과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주체성, 그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랑 빼놓을 수는 없는 게 사실 우리는 이게 그 명나라의 그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위에 청은 우리가 무시했어요. 예. 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명나라가 이제 되게 중국 본위의 이게 가장 중앙 집권적인 정책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게 이 성리학을 계속 해가지고는 우리가 더 뭐 본토야 너희는 없어졌지만 뭐 지금 이런 조선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이쪽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그려보면 일본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왜 달라요? 이쪽 절반은 중국의 영향이 더 크고요. 이쪽은 본토의 자체적인 문화 성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애매한데 좀 애매해요. 예, 애매한데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이제 국뽕을 하나 해드리면 국뽕은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뽕을 하나 해드리면 약소국 중에서 자기 땅을 지키고 앤드 예. 자기 언어를 동시에 지키면서 천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 말고는 없어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에 살면서도 이 땅과 언어를 지켜냈다라는 건 좀 똑똑한 놈들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또 가서 기어야 되면 좀 뭐 다리 사이로도 한번 기어 들어갔다 오고 뭐 그러면서 계속 잘 살면 되고 옛날보다 그 무력의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양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해요. 홍콩 누아르 있잖아요. 예. 엄청 전 세계에서 인기 있었잖아요. 왜냐? 동서양이 합쳐진 거죠. 서양의 총질과 막 아내 찾고 애 찾고 막 애절하고 막 전화 박스에서 막 노래 나오고 막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통하는 맛이 됐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구조 때문에 얘네들은 많이 이제 저기 뭐야 뭐 기술적으로는 저쪽 가 있고 정치적으로 저쪽 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좀 네.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지금 이게 저는 K모 문화에 아 이게 동서양이 딱 동서양이 합친 것에 이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아직 그 저희 엔터 주가들이 별로 그 빅히트가 이름 뭐로 바꿨죠? 뭐 해야 바이브? 아 예, 바이브 말고는 다들 뭐 좀 약간 아직 물론 이제 OTT 관련돼서 다른 조치들 많이 올랐는데 예. 저는 이 개념이 언젠가는 지금 막 그 뭐 상도 받고 네. 뭐 어디 계약도 뭐 명품 업체들하고 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이 현상이 저는 작용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국뽕인가요? 바이브 예. 국뽕입니까?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질문이 미국 중국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누가 이길 거냐? 그거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요. 그 게임이 결정나기 전에. 그 이사님과 저의 인생이 끝날 우리 것이다. 우리 인생이 먼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 끝나기 전에. 자, 그럼 그냥 우리 생각 안 하는 걸로. 까짓거 뭐 예. 누가 예. 이기든. 예. 우리는 뭐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꽃놀이패가 되냐 새우가 되냐의 문제인데. 예. 그래서 정말 그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잘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좋은 투표 저희가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저희는 이제 경제로 가서 열심히 체력과 돈을 모아서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뿌려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국내 주식도 하시고 국내 주식도 하시고 해외 주식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막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말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네. 넣고 그렇게 하시죠 뭐 저희.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뭐 편히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언제까지 서 계실 거예요? 3프로 TV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으시죠? 저요? 예. 그거 물어봐도 돼요? 아무나 물어봐도 돼요? 저도 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곤란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하세요. 뭐 상장하신다고. 상장이요? 예. 상장도 하게 되면 좋은데 예. 그건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뛰러 들어간 그 정치인이 네. 나 나중에 대통령 될 거야 하는 거 비슷한 저도 콘텐츠 만들다 보면 예. 아, 이 콘텐츠라는 게 진짜 투자 많이 필요하구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끝이 없구나. 네네네. 진짜 돈 많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네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네.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네. 저희한테도 요즘 이런 광고 슬그머니 좀 해주면 뭐 좀 돈 좀 드릴게요 하는 제안이 왜 없겠어요. 네네네. 이제 콘텐츠를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못 그쵸.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려면 돈 필요하죠.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미리 먼저 가 있는다는 건 되게 사실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3프로에서 만들어 주신 이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정보 효율화에 너무 기여해 주셨고 예. 집단지성의 그 레벨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나온 게 효소이가 부탁한 것도 있고 네. 저희 신입사원들이 나와서 이름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지만 근데 너무 취지에 동의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기존 방송 시스템에 네. 워낙 중간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의 인사이트를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과 여러 가지 제한과 뭐 이런 게 있어서 네네. 가능하면 그걸 줄여보려고 이게 지금 이제 직접 실시간 생방송으로 지금 3만 분 가까이 되시는 분하고 직접 만나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렇게 짧은 도관이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직접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저희가 또 이거 다 이거 가릴 거 가리고 또 편집할 거 하면 또 날것해지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그 이번 오늘 강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네. 그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그게 일단은 그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이긴 한데 네. 그게 전체적으로 생산을 높여서 양극화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의 부와 소득이 줄어드는 네. 그 전제로의 네. 이제 그 격차의 해소일 것 같아요. 즉 그거를 모두 다 조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준다면 고소득층이나 상위층에서는 네. 뭐 근로의욕이나 사업의욕이 꺾일 만큼의 조세가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MMT라고 하나요? MMT로 해서 그 화폐를 증발해서 쓰는 거라면 네. 그런 유력은 없겠지만 그러면 또 다시 양극화가 심해져서 네. 그게 스위트스팟이 잘 나올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약간 그 이게 바라보는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이제 13명이 짜는데 예. 13명의 의견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디는 겹쳐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짜질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대표님 저희 관리하시고 예. 저랑 같이 근데 이제 이걸 저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얘를 발전시키고 막 움직이는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구의 가이아라는 개념을 이제 과학자들이 넣고 해서 생태의 중요성을 더 넣으면 기존에 보이던 게 이제 달라 보이는데 예. 생산에 대해서도 저는 이 개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생산의 감소가 이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 전체에서 사실은 이 많은 부분의 생산의 그 파이는 지금 고소득자에게 가고 어차피 자기의 참여 부분은 이게 이 부분이 변동이 없는다면 네. 이 부분은 환경도 오염시키면서 줄어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되게 찬성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의식주 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 이제 네. 그냥 새로운 신박한 물건들 사는 네. 그런 소비 활동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자체를 좀 줄이는 것도 답일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를 넘어선 상태의 삶은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삶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 돈을 다루는 일을 오래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지만 이게 뭐 은행에 오래 한 PB가 50억 가지고 계신 분부터는 그 위로 아무리 있어도 밥 먹는 거랑 생활하는 거 다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라는 선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정까지도 있는 선을 다 도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걸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 뭐 이게 뭐 자기 만족이거나 자존심 싸움이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저는 이거를 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계는 순환이 안 되면 끝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도 이제 빙하가 늘어들면 이제 효소이가 설명했다시피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대기 순환이 느려지잖아요. 예. 이러면 이제 이게 큰일 난다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 몸도 피해 순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여기서도 경제에서 돈이 피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 효과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클까를 우리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네. 저도
명품백 같은 거 구경하러 가면서 네네. 야 저거 꼭 생산해야 세상 돌아가? 네네네. 뭐 하는 생각도 했지만 네. 야 그래도 저거라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사는 사람 돈 받아서 종업원도 고용하고 가죽 그 가공하는 저 제3세계 근로자들 돈 벌지 저거 안 생산하면 과연 그럼 그들은 일자리가 생기나?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 명품 얘기하시니까 요즘 명품 매장에 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줄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돌리는 생각은 끝났나요? 아, 아닙니다. 아, 지금 글로벌 라이브 하시러 오셨는데 아, 예. 잘 듣고 계십니다. 네. 아니 도대체 대접을 받으러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도 있으시고 아니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고 한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 얼마나 내가 즐거워 이렇게 줄 서는 것도 즐겁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 도대체 요즘은 젊은 애들이 아니 어떻게 20, 30대들이 저렇게 저기서 뭘 사가지고는 그래 뭐 별 여러 가지 되게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그 사는데 과연 정말 생각이 그렇게 없어 보여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좀 안 들고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워요. 이 친구들이 사회적인 기회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풀 게 없어요. 풀 데가. 그러니까 그거라도 풀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게 그냥 가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이 중에서 뭐 제가 아들을 키워서 그런데 20대 남자들을 아니 도대체 20대 남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저희 같은 기성세대 남자들이 했던 것까지 다 여성분들한테 같이 욕먹어 뭐 요즘 또 군대 얘기 나오니까 또 아니 정치국당이 욕먹어 집에서 욕먹어 저한테 욕먹어 뭐 맨날 욕만 먹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 좀 하나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저는 좀 안 돼 보여요. 오 의사님 언제 아드님 몇 살입니까? 저 대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그럼 대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네. 이사님과 같이 오서 오늘 그래서 20대의 고민과 앞으로 미래의 신세대들의 나아갈 걔요? 길에 대해서 아니, 걔는 안 돼. 아니, 걔는 안 돼요. 그 모든 아빠의 눈에는 아들이 그냥 네. 걔 그놈의 자식이지만 네. 다릅니다 실제로. 아,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되게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와 네. 대칭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라인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한 가지 면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가 너무 확실해 보인다라는 건 그건 그걸 잘못 알고 있거나 일면만 보고 있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마 뭐 세상에 0.1%는 있겠죠. 근데 그거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사람들과 교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저희는 13명이 가장 브레인스토밍이랑 회의를 많이 하는 조직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 최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네요. 결론이네요. 자 오늘 타이거 자산은 오정태 투자전략 이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원래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어딘가에 이런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확률로서 존재할 뿐이다 라는 이론이잖아요. 저도 들은 바를 그냥 앵무새처럼 옮길 뿐이지 그게 어떤 것인지 감은 못 잡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와 세상도 그처럼 그럴 확률이 존재할 뿐이지 그 자체가 뭔가 실체이거나 혹은 실체가 아니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렇게 바꾸는 게 투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혹시 바꿔야 할 생각이 있으면 또 바꿔보고 참고하도록 합시다. 오늘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정태 투자전략 이사 긴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효석 팀장님께도 감사드려야 됩니까? 아 예, 예, 그렇죠. 네. 이효석 팀장님께도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한 30분 정도 후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